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네, 오늘 방송할 주제가 부의 인문학에 대해서 감사 스마일이 이제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 또제 나름대로 제 감사 스마일 부동산 이야기 구독을 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또 제가 어떻게 하면 그 부동산뿐만 아니라 재테크 관련해 가지고 좋은 이야기를 그러니까 제가 직접 해 드릴 수는 없고 또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어떤 책을 갖다가 또 소개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물론 부의 인문학이라는 책은 많이 이제 접하고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부의 인문학에 관련해 가지고 좋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오늘 부의 인문학 책 관련해 가지고 한번 감사스마의 생각과 그리고 또 이제 두 분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괜찮은 블로그 그 서평 후기가 있어서 한번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에 앞서서 제가 한글날 연 기간에 007 No Time to Die를 보고 왔습니다. 일산 CGV 다녀왔는데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 스포일러가 될것 같은데 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왜 가슴이 아팠냐면 일단은 007이 죽어 마지막 부분에 죽거든요. 그래서 이 죽는 부분이 조금 마음이 좀 아팠고 다니엘 크레이그가 지금 007 시리즈에 나왔던 게 거의 한 16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007이라는 게 이제 시리즈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역대 007이 많은 007이 있었지만 제 개인적으로 다니엘 크레이그가 가장 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007 혹시 못 보시는 분들은 노 타임 투 다이 또 영화 시간도 거의 한 3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길지만 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잘 봤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보고 난 후기를 좀 말씀드리면 관계랑 사랑 그리고 이제 가족 이세 가지 단어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줄거리는 말씀을 드리면 안될것 같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007 No Time to Die를 보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 방송 기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 스마일도 부의 인문학에 대해서는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일단은 저자가 브라운스톤님이시고 오픈마인드에서 출간을 했고 출판을 했고요. 출간은 2019년 10월 4일날 출간을 했네요. 근데 보니까 이 브라운스톤님께서 이제 본명은 아니신 것 같은데 일단 이분이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갖다 하셨는데 간단하게 기본 정보를 좀 설명을 좀 드리면 500만 원으로 50억을 만든 실전 투자가 브라운스톤 우성님의 필터링한 인문학의 투자 안내서다. 그리고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천재들이 세상을 읽는 탁월한 통찰력, 돈이 움직이는 방향과 투자의 길, 부의 작동 원리를 간파하고 말 그대로 이제 여러 가지의 이제 그 부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인문학하고 같이 연결되면서 지금의 우리 현실을 어떻게 보면 잘, 보여주는 그런 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1장부터 여러 가지 4장까지 다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말씀을 다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금액은 뭐 할인하게 되면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뭐 샘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책을 선전하려고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제가 감사 스마일 부동산 이야기 애청자 분들만이라도 20대부터 40대 뭐 60대까지도 여러 다양한 제 채널 애청자분들께 제 나름대로 아, 이 부의 인문학이란 책을 한번 소장해서 읽어보시고 몇 번이고 읽어보시는 게 부동산뿐만 아니라 재테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인생을 갖다가 좀 풍요롭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먼저 서두에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기억하기 위해 기록한다라는 냐함님의 블로그를 토대로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냐함님입니다. 뭐 개인적으로 제 방송 들으신 분들은 냐함님의 블로그를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슈퍼리치의 서재에서 찾아낸 부자의 길, 부의 인문학, 브라운스톤 우성님이 지었는데. 노벨상이 검증한 절대 실패하지 않는 부의 법칙입니다. 저도 이제 부동산 스터디라는 네이버 카페에서 봤는데 이분도 부동산 스터디라는 네이버 카페에서 봤고요.
우석이라는 필명을 가진 분의 글이 항상 인기 글에 오르곤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께서는 일단은 경제학 대가들의 이론을 토대로 해서 세상과 경제를 바라보는 통찰력을 갖게 해준다고 하고요. 참고도서를 정말 이렇게 많은 참고도서를 다 읽어보시고 일단은 집필을 하셨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추천한 김에 저도 다시 한번 읽어보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봐도 좋은 책이라는 말씀이 있고요. 너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는 메커니즘, 반드시 이기는 주식 투자법, 투자의 길을 만드는 부의 법칙. 제가 생각했을 때뭐 2번도 좋은 뭐 좋은 그런 주제가 될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마지막 네 번째 투자의 길을 만드는 부의 법칙을 꼭 빨리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이 말에 정말 와닿는 게,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감자 스마일도 부끄럽지만 20대 때 생각하는 거랑 30대 때 생각하는 거랑 지금 생각하는 거랑 많이 다릅니다. 물론 부동산을 하고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지고요. 이말 그대로 지금 제가 거인의 어깨가 아닌 일반 사람들의 어깨에서 아무리 본다고 하더라도 보이지 않겠죠. 그러나 이제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게 되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너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 진보 정권이 집권 시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저도 신기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략적 사고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사 스마일도 제 나름대로 방송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많이 또 얻고 있고요. 제 나름대로 또 공부를 하다 보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시장은 도덕적 기준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경제 민주화로 인한 경제 침체 위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오늘은 스킵 하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지만, 이 책을 반드시 구매하셔서 꼭 읽어보시고 몇 번이고 한번 읽어보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고요. 가장 관심이 많을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서울과 지방 부동산의 양극화라든지 서울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 어느 도시에 투자해야 하는가? 부동산 가격은 수익성에 따라 결정된다. GTX와 집값. GTX 주변 집값은 오르고 상가는 쇠락한다. 이거 정말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또 GTX 요금 수준에 따라 영향력이 또 달라질 것이다. 이런 부분도 한번 보시면 상당히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믿기 어렵다. 정말 이거는 제가 10년 전부터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다음 정부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정책이 어떤 뭐 꿀과 같은 단 그런 정책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분양가 상한제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또 반드시 이기는 주식 투자법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공부하시고요. 이런 여러 가지에, 그리고 투자의 길을 만드는 부의 법칙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종잣돈을 모아 투자해야 된다. 자본주의의 게임의 법칙이라든지 인간 본성의 이해라든지 자녀 교육은 좋은 투자다라는 말씀을 또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미중 전쟁의 이해라든지, 그리고 또 여기 에필로그에 원시적 본능을 극복하라. 정말 사람이다 보니까 본능적인 게 있습니다. 감자 스마일도 믿지 않으시겠지만 어릴 때는 식탐이 없었어요, 식탐이. 근데 지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식탐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왜 본능적인 거잖아요. 무리 짓는 본능이라든지 영토 본능이라든지 쾌락 본능, 근시안정 본능. 이네 가지 본능이라든지 또 송실 공포 본능, 과시 본능, 도사 환상이라든지 마녀 환상, 인식 체계 오류라든지 이런 이분께서 이야기하셨던 원시적 본능을 극복하면 말 그대로 이제 부의 길로 갈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향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던 기억하기 위해 기록한다. 네이버 블로그 나향님의 블로그를 들어가셔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한 사람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또 다른 분도 괜찮은 하유의 경제적 자유달성기님의 블로그에서도 좀 좋은 내용이 있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이분께서도 재테크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시는 거라고,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재테크, 즉 돈에 대한 공부를 시작할 때 익기 좋은 기본서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인문학이라든지 심리학에 관심이 있다면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학과 부에 대한 내용인데, 자본주의 시대에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또 불어나는지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출판됐지만 감자 스마일도 아직 못 읽어봤습니다. 부끄럽지만. 근데 저는 이 부의 인문학이란 책을 여러 채널에서
많이 듣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번 기회에 이 책을 사서 꼭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제 부동산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 구독자 애청자분들께 어떻게 보면 이 책을 갖다가 본인들이 다 읽어보시고 또 여러 가지 또 피드백을 또할수 있는 시간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하유님께서는 본인이 딱 읽어보시고 좋은 내용이 있으면 아예 페이지에 이런 내용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19페이지에 성과가 반드시 노력에 비례하지 않는다. 무작정 노력하기 전에 전략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배워야 인생이 편하다. 감사스마일도 제가 제 나름대로 이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 방송을 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제 채널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제 채널을 보고 여러 가지의 부에 뭐 이렇게 부가 좀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재테크를 하는 데 있어서 또 어떤 내집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선택지가 되기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열심히 매일같이 뭐 방송을 한다고 해서 제가 오늘 구독자가 뭐만 명이 되고 백만 명이 되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나 저는 꾸준하게 노력을 하겠다. 그러나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작정 노력하기 전에 전략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배워야 인생이 편하다. 그래서 감사스마일도 지금 어떻게 보면 무작정 노력하는 것보다는 전략적으로 그리고 제 나름대로 이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가 조금 더 커질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전략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략이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번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프롤로그 첫 장부터 뼈를 때립니다. 노력과 성과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예를 들어서 아침 8시부터 출근해가지고 밤 10시까지 일을 한다고 해서 성과가 높고 돈을 많이 벌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말에 하유님도 크게 공감했지만 감사스마일도 엄청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해야 되고 스스로 의문도 가져봐야 되고 제가 항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본인의 사고력 그리고 본인이 공부해야 되고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걸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사이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인사이트를 남들한테 의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각자 도생이라고 제가 또 이야기를 하지만 각자 전문가가 또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서 빚은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얻어야 한다. 많은 분들이 이제 빚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레버리지를 익혀서 하는데 유튜버 심사인당 채널에 출연한 너나임께서 매번 하시는 일입니다.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시기는 특별히 없다. 집은 살수 있을 때 사는 게 좋고 대출은 매월 원리금을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일으켜야 한다. 감사스마일도 이 말에 200% 동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은 어떻게 보면 뭐 어떤 시기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다만 대출이 감당이 돼야 됩니다. 대출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범위 이런 부분을 꼭 명심하시고 내집 마련을 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34페이지, 35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것은 딱세 번이었다.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노태우 정부 때 200만 호 대량 공급, 두 번째 IMF 때, 세 번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근데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고요. 다들 모르시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면 서브프라임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라 이때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고 해서 밀어내기식으로 2008년도, 2007년도에 엄청 분양을 많이 했어요. 2009년도까지.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많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급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좀더 드리면 큰 돈을 벌수 있느냐는 재능과 노력보다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정하는 전략적인 선택이 더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부분을 꼭 명심을 하시고요. 신규 진입 위협을 결정 짓는 것은 진입 장벽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입 장벽을 갖다가 내가 내 능력에서 판단을 해서 진입 장벽이 높은 곳을 선택해서 일하는 게더큰 돈을 벌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진입 장벽도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마냥 열심히 하는 것보다 진입장벽이 높은 곳을 선택해서 일을 하는 게더큰 돈을 벌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입장벽이 높은 것을 선택을 해서 어떻게 보면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53페이지에서 158페이지에 케인즈가 알려주는 투자의 포인트. 보시게 되면 집중 투자하라, 장기 투자하라.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집중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어렵고 장기 투자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인간이다 보니까. 그러나 부의 인문학에서는
이런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부터 좀 보게 되면, 소수의 투자자 편에 서라. 대중 다수의 투자자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소수의 투자자 편에 서는 게더 좋고요. 집중 투자하고 장기 투자하고 신용은 투자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시장의 변동성을 무시하지 말라. 여섯 번째로는 주식 가치 측정은 계량적으로 하기 어렵다. 싸게 사라. 어떻게 보면 이 케인즈의 투자법과 워런 버핏의 투자법이 상당히 놀라울 정도 일치한다고 하는데,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말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를 본인이 노트나 아니면 본인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이 일곱 가지를 적어서 매일 한번 보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주식이 될지 아니면 부동산이 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적용을 해 보시고 부동산 투자에도 적용을 해 보시게 된다면 상당히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177페이지에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집중 투자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라면 다섯 종목이면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지금 하유의 경제적 자유달성기님의 일단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책 뒤에도 정말 좋은 내용이 많이 있고요. 부에 대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으시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지금 이분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분, 야향님과 그다음에 하유님의 경제적 자유달성기라는 블로그 두 개에서 이야기했던 리뷰를 보고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감사스마일도 부의 인문학은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간중간에 어떤 내용이 있다라는 거는 다른 뭐 블로그라든지 기타 또 저에게 또 좋은 내용을 또 보내주신 분들 때문에 많이 읽어보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이 부의 인문학이란 이 우성님께서 이야기했던 부분은 물론 개인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앞으로 우리가 20대든 30대든 50대든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부의 인문학 이 서적만큼은 개인이 부동산에, 그러니까 개인이 소장을 해서 빌려서 보는 것보다는 개인이 소장해서 몇 번이고 막 10번 이상 읽어보시는 게 가장 좋을 듯 하고요. 감사 스마일도 방송을 마치고 이 부의 인문학 이 서적을 꼭 소장해서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테크의 가장 기본이 될수 있는 서적이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그런 뭐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이제 아기곰님의 재테크의 불변의 법칙과 어떻게 보면 브라운스톤님의 부의 인문학 이 서적 이두 권만으로도 재테크를 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요. 오늘 감사스마일이 또 새로 시작하는 10월 12일, 물론 어제 10월 11일 월요일 하루 시작 먼저 빨리 시작했지만, 또 연휴가 또 끝나고 화요일부터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데, 부동산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오늘은 또007그 노타임 투다이 영화의 이야기와 그리고 브라운스톤 부의 인문학에 대해서 제가 감사스마일이 생각했던 내용을 오늘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남들하고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감사스마일이 3년 전에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부동산을 하면서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그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생각을 했을 때, 앞으로 이제 블로그에서 이야기하는 글로 보는 것보다는 이제 앞으로 미디어로 이제 진행될 것 같고, 또 지금 이제 또 전기 자동차가 또 나오고, 또 지금 최근에 이 안경으로 또 녹화되는 이런 또 장비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빨리빨리 변해갑니다. 근데 빨리빨리 변해가는데, 빨리빨리빨리 변해가는 거에 발 맞춰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서적들이 많이 있지만, 이 부의 인문학이라는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성공적으로 부를 일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공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10대 때, 20대 때 학교에서는 가르쳐 주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제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 구독자분들 층이, 저는 40대, 50대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20대, 30대도 상당히 구독자, 애청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생각과 본인들의 의견들을 가감 없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 보고 저는 앞으로 더 빨리빨리 세상이 변해가겠구나. 그러면 저도 더 빨리빨리 이 세상이 변해가는 거에 맞춰서 발맞춰서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고 제 나름대로 이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 애청자분들, 애청자님들만이라도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가감 없이 제 방송에다가 이야기를 해드려야겠구나 해서 오늘 이야기를 드려보았습니다. 아무튼 10월 12일 화요일 아침에 부의 인문학에 대해서 또 제가 오늘 방송을 했는데 꼭 부의 인문학 책 사서 한번 꼭 소장해서 읽어보시고 부의 인문학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소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제 밑에 하단에 댓글에 한번 남겨주시면 상당히 감사할 듯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이번 주도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